새로 개통한 신림선 타시고 종점인 관악산역에서 하차하세요. 관악산 서울대 입구역으로 넘으면 바로 저렇게 관악산 공원이 보입니다. 저 방향으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돼요. 관악산 공원 들어가자마자 폭포 쉼터에서 쏟아지는 폭포가 아주 시원하게 산행객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관악산 공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입니다. 문의전화 02876-777 하나입니다. 네, 싱그러운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관악산 신림 계곡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올라오니까 신림 계곡으로 갈 수 있는 물놀이장과 계곡을 가시려면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물놀이장 진입로라고 보이고요. 150m만 가면 됩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계곡의 수량이 아주 풍부하고 물도 정말 맑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물 색깔 한번 보세요. 정말 시원하고 맑은 관악산 신림 계곡의 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관악산 신림 계곡에 왔습니다. 관악산 신림 계곡은 계곡을 따라 산행할 수도 있고 산행 후에 계곡에 들어가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강점은 지하철을 타고 아주 쉽게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오늘 한번 신림 계곡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자, 출발! 네, 이렇게 산행 중간중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따라 올라가니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말 10분도 안 걸려서 오면 관악산 물놀이장이 나옵니다. 네, 탈의실도 있고요. 9시부터 19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물 보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적으로 조성된 관악산 신림계곡 물놀이장은 물 깊이가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깨끗하고 맑은 수질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디 수영장 갈 필요 없이 지하철 타고 오셔서 이렇게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남자 탈의실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계곡에서 물장구 치면서 놀 수 있어요. 물놀이장을 지나면 관악산 신림계곡 나들길이 나옵니다. 정말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물도 맑았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계곡 보이시죠? 아주 시원하고 맑은 계곡물이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타고 아주 쉽게 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시다시피 계곡길 따라 이렇게 옆에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산행을 하지 않아도 계곡을 따라서 산책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올라가 보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산책로 옆으로 만나는 맑은 계곡물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물이 훨씬 맑고 깨끗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정말 길이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저 앞에 어르신분들이 산책을 하고 오시는데 정말 편한 차림으로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같은 코스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 또 남미입니다. 남미 이구아수 폭포 보이시죠? 와, 장관이네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온전히 이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잠시 폭포를 보며 쉬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산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이고 이런 풍경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느끼기엔 너무 아까운 풍경들,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산이 주는 위로는 제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아, 여기 근데 물이 진짜 맑아요. 여기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지도 않고 지하철 타고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쉬엄쉬엄 계곡길 따라 오르니 힘든지도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물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맑은 관악산 신림 계곡입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쉼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산행하거나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도
이렇게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니 여기 정말 놀라운 게 서울 지하철 타고 올 수 있는 이런 계곡이 있었나요? 와,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시원하고 물도 맑고 너무 좋습니다. 보이시죠? 와, 이것이 정말 좋은 곳이 이렇게 보시면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지루하거나 좀 힘들거나 하면 이렇게 계곡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도 아주 좋아요. 자, 보시죠. 무너미 고개. 요 무너미라는 말이 산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수유동 쪽에 무너미 골도 있고 이 무너미가 이 물을 넘어간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곡을 낀 곳에 요런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무너미 고개, 무너미 골. 네, 여러분 지금 옆에 물소리 들리시죠? 저는 계속 시원한 계곡물을 따라서 지금 무너미 고개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보시면은 이렇게 산행로도 흙길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주 편하게 계곡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 같습니다. 지하철 타면 바로 오니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오시면 정말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 울창한 나무 덕분에 그늘이 져서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온몸으로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느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울창한 숲속을 거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힐링 산행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 숲속을 거니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 여기는 저 물놀이장은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 산책길까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관악산 신림 계곡길입니다. 네,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약수터인데 이거 뭐야? 아, 물 진짜 시원합니다. 오늘 계곡 산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9시에 이제 물놀이장이 개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산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평탄하고 약간의 오르막은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숲속을 거닐기 때문에 매우 시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계곡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정말 시원하고 맑은 계곡에 힘들면 내려와서 발에 물도 담그고 물에 발도 담그고 아주 편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즐겁게 산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악산 신림 계곡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출발! 남미 또 왔습니다. 남미. 남미입니다. 남미. 오! 와, 아, 좋다. 저기 고인 분을 만났습니다. 무릉고원이 따로 없네요. 자, 이제 계곡 트레킹을 했고요. 물놀이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놀이장입니다. 자, 여러분 물놀이장 이용하실 때는 꼭 안전수칙 지키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탈의실입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고 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올 여름 지하철 타고 관악산 신림계곡 물놀이장으로 오세요. 물도 굉장히 맑아요. 저기 이렇게 안전요원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곳은 신림계곡 물놀이장입니다. 관악산 서울대역에서 5분만 올라오면 이런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로 아주 편하게 와서 아주 시원하고 맑은 계곡을 만끽할 수 있는 관악산 신림계곡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지하철 타고 한번 와서 물놀이도 즐기고 계곡 산행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주 오늘 계곡 산행을 제대로 즐기고 집으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